저쪽을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. 네. 그 사람들. 네. 오늘 좋은 소리 봉사단 봉사하시고 이렇게 식사하러 오셨어요. 다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세요. 근데 제가 요즘 진짜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자주 뵙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는 내가 꼭 와야 되겠다. 3시에 지금은 놓고 그랬어. 먼저 그래, 어서 들어가도 돼. 네. 그 항상 지금까지 쭉 올 수 있는 것도 우리 회장님 덕분이고 또 우리 회장님 따라서 같이 또 해주시는 우리 담임들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언젠가는 좋을 날 있을 거예요. 좀 기다리세요.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가 돼 있어야지 뭐 우리 단원들한테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. 항상 봉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거든. 우리 언니 그렇지. 놀이와 봐라. 근데 언니는 그거 잘하면 안 되죠. 놀이와 봐라. 봉사 단원이 아닌데. 아, 그래도 오세요. 그래. 겸으로.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오늘 봉사 가셔가지고 고생하셨어요. 제가 박수 한번 드릴게요. 우리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. 말씀까지 할 게 있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지만 단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.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얼굴을 보여주셔서 당연히 항상 사랑해요. 너무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날씨 추운데 그때 가는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또 자주 뵙고 해야 되는데 뭐 언젠가는 뭐 단장님 바쁘시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. 맞아요. 좋은 날 있어요. 근데 또 우리 이화 원장님 이제 총괄해 주시는 원장님이신데 좋은 소리는 꼭 이제 뭐 좋은 소리 단원으로 꼭 참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. 너무 멋쟁이야. 맞아요. 그리고 또 우리 정정수 씨 옛날이나 그러니까. 지금이나 여전 그러니까 좋은 소리. 아유 우리 또 정수 씨 참 얌전하고 예뻐요. 다 예뻐 다 예뻐. 좋은 소리라면 또 우리 딸이 서정옥이 내가 좋은 소리에 총무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한시 만나갖고 거지나가더라고. 그리고요 분주 언니 그러니까 말이야 한상동에서 축기나 멀다고 운동 참석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언니 고마워. 다리 고마워요 진짜. 맞아요. 아 근데 이 세상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봉사 단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. 앞에서 해야지. 꿀잖아요. 인정. 인정. 저는 진짜. 인정. 진짜 찐인정이야. 나는 딴 데는 진짜 없어. 저는 안 가요. 안 가는데. 제가 어디를 또 가게끔 제가 있는데도 그 두 번을 뺐어요. 이쪽으로 진짜. 오게 되더라. 사랑해. 진짜로. 진짜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. 그 회장님. 저는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. 그냥. 제가 아니다 싶은 말 이렇게 하는 그렇죠. 성격이라서 거짓말하고 이러지는 않아요. 진짜로 제가 처음으로 그 숙희 형님 따라서 와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도 한 몇 년 됐죠? 한참 됐지. 한 6년 됐을 거예요. 6, 7년 됐을 거예요. 그렇지.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진짜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오겠지.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사람도 많아. 그래서 하지 마라. 알지만 회장님한테는 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진짜 그래서 와요.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이왕이면 상대방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또 우리도 또 내가 좋은 소리가 나가면 좋은 소리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좋은 소리는 앞으로도 건강 잘 지키셔가지고 구미씨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앞으로도 믿습니다. 저는 목표에 두겠지만 한 번씩은 보여주세요. 뭐 1년에 한 번이든지 알겠습니다. 한 번이든지는 봐야
맛있게 드세요. 오늘도 장장님이 계신다는데 안 본다는 게 오늘도 식사는 제가 사드릴게요.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.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 제가 봉사를 참수 못하고 이럴 때는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해도 돼요. 그거는 해도 돼요.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원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? 우리 원장님 많이 받으세요. 막내, 막내. 아니요, 올해도 진짜 우리 항상 즐겁게 웃는 모습으로 이쁘게 봉사합시다. 그리고 다 한 말씀씩 하세요. 자, 문장님. 네, 문장님. 아, 우리 단장님이 계시고 회장님 계시고 우리 이쁜 나누님들, 아우님들 계셔서 우리 다. 그리고 우리 좋은소리란 이 단체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. 그쵸? 무엇보다 진짜 좋은소리. 진짜 이름 그대로 좋은소리예요. 그래서 너무 모두 단합도 잘 되고 고맙고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일단 말씀하세요. 이렇게 좋은 봉사가 내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봉사한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. 앞으로도 더 끈끈한 음정을 가지고 같이 봉사했으면 아우 감사합니다. 그 전 나갔다 했잖아. 아니 저기 단장님 그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안 나서 그게 그건 저는 알겠어요. 원래 그게 다 좋은 못 나오셔도 우리는 항상 계신다 한 든든함은 항상 있어. 진짜 뭐 바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또 코로나는 코로나 핑계대로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진짜 많이 신경을 못 쓴 건 맞아요. 그건 인정해요. 인정하는데도 우리 회장님 계셔가지고 그냥 이 언니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? 완전네. 응, 그냥 편안해가지고 이렇게 맡겨놔도 언제 안 봐도 1년 만에 봐도 진짜 좋은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또 우리 단원들이 회장도 잘 따라주시고 그쵸. 또 이렇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우리 저기 언니도 그냥 뭔데서 맨날 그러니까 그리나 나 사실은 원래는 그만 둘라고 그랬어. 나이 좀 많고 이제는 아니 안 돼요. 그랬는데 진짜 근데 그만둘 수가 없어. 우리 회장님을 봤으라도 내가 저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다녔지만 작지만은 그래도 같이 도와준다는 마음에서 진짜 열성이에요. 정말로 묵묵하게 표 없이 진짜 표로 못하 언니 그런 마음이셨어. 손 한 번 놔봐요. 겹쳐봐요. 제가 제가 1층을 할게요. 밑에 가야 될까요? 1층 맨 밑에. 그러니까 제가 1층을 할게요. 나도 손 놔봐. 자, 1층, 2, 2층, 3, 우리 저 선생님 4. 오, 와보세요. 친구야, 오래. 와보세요. 우리 언니 내 후에. 아우 예쁘네. 손 하나밖에 없었지만 네. 우리가 이렇게 싸우니까 높이 가잖아요. 맞아. 그죠? 이 사랑스러운 성질로 우리 앞으로도 봉사 많이 하고 예쁜 마음으로 살게요. 자, 화이팅합니다. 네. 우리 좋은 소리 봉사단 화이팅! 네. 자, 우리 이제 인사를 합시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맞아요. 사랑합니다. 너무 사랑했어. 해봐요. 사랑합니다. 이건 애기 같았어. 아, 진짜. 죽겠어. 감사합니다. 다 귀여워. 오늘 전부터 애기 같더니.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